얼마나 재워놔야 돼요? 뭐 한 10분이나 이 정도만 재워놓으셔도 돼요. 지금 요거를 찔 거거든요. 김, 오른, 찜기에 면보 이런 거 안 깔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깍지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 요거 지금 좀 미안하지만 살아있어서 네. 전복을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10분만 찌겠습니다. 네, 지금 10분이 지나서 찐 전복을 꺼내서 식혀주시면 돼요. 전복이 좀 식었으면은 이제 이빨을 빼야 될 텐데요. 보통 이빨이 이렇게 왜 뾰족한 쪽 부분 있죠?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빠지네요. 네, 이게 이빨이에요. 딸려 나온 거는 식도니까 그것도 이렇게 제거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복 식혀서 준비가 됐습니다. 전복에 간장만 넣어주면 짠맛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향신, 채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육수를 좀 만들 건데요. 양파, 마늘, 생강, 대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전복장이 깊은 맛을 내는 거죠. 20분 정도 끓이시면은 아주 칼칼하고 아주 구수한 육수가 됩니다. 이제 작물에는 이런 게 안 들어가야 되니까 면보에 걸러주시면은 돼요. 육수 걸른 양이 2컵 반이 됩니다. 진한 매콤한 육수에 여기에 맛간장이라고 해서 팔아요. 이게 한 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반 컵에 맛술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살짝만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한번 끓여서 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어주시면 돼요. 자작하게 잠길 정도의 국물이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국물을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짜지 않아요. 간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아 그러세요? 네. 요거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안 짤까요? 어때요? 좀 짭조름한데 매콤한 향이 나면서 끝에는 단맛도 그러니까. 단맛도요? 네. 아 이거 괜찮은데요? 네.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신선한 생강, 마늘, 양파의 향, 레몬의 상큼한 향이 더 있지요. 냉장 보관하셔서 이틀 굳 정도 이렇게 붙어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바로 먹어요? 아니 바로 드셔도 되는데 전복이 살이 드시면... 안 뺐잖아요. 그럼 못 먹나요? 너무 또 이렇게 제가 그래서 피디님 맛 딱 보시라고 미리 딱 담가놨잖아요. 미리 또 해두셨구나. 아 여기 있습니다. 네. 틀리죠. 그럼요. 색이 더 진해졌어요. 다시 숙성돼야 돼요. 전복장이 아주 맛있을 겁니다. 양념을 딱 머금어가지고 밥 반찬으로 전복장 썰어서 드셔도 되지만 또 이렇게 덮밥으로 해서 한 끼를 또 맛있게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복장으로요 오늘 덮밥을 하려고 합니다. 밥 위에 전복장 썰어서 얹었고요. 여기에 달걀 노른자 하나 얹어주시고 베비 채소 등 뭐 이런 거 넣어주시고요. 실파, 송송, 통깨, 참기름 이렇게 넣을 거고요. 전복장 간장이요. 약간 끼얹어주시면 이제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영광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전복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정말 탱글탱글하지요? 바다에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럼요. 네. 이게 전복장의 매력이거든요. 탱글탱글함까지. 이렇게 그냥 밥하고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식사로 간단하게 이거 이제 비벼서 드시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와. 이건 밥도둑 중에서도 중범죄 해당. 네, 맞아요. 아, 너무 맛있네. 오늘처럼 이렇게 전복장 만드셔서 다양한 음식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음식도 즐기시고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쓰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